자, 교재 185페이지 2번 차고의 중과실이 없을 거죠. 아, 일단 차고에 관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하기 위해서는 차고를 일으킨 부분이 중요 부분이고요. 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지만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뭐냐면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착오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역으로 말하면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뭐 할 수 없냐면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차이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과실이란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게 과실이기 때문에요. 주의, 의무가 결여가 된 것이 과실이고요. 중대한 과실이면 누구든지 당연히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것이니까 현저한 주의, 의무가 결여가 된 것이 중대한 과실이에요.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를 신뢰했기 때문에 타인을 신뢰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했다면 이것은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과실이기 때문에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이에 반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작정 확인을 안 했다면 이것은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그 땅이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을 안 했다면 그것은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매도인이 공장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길래 믿고 확인을 안 했다면 그것은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 이유로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결론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교재 186페이지 오시면 효과가 나오는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고요. 2번 제3자에 대한 관계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고요. 3번 표의자의 배상 책임 문제인데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착오는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우측에 5번 해가지고 적용 범위가 나오는데 반복적이죠. 가족법상 행위에 적용되지 않고요. 공법상 행위에 적용되지 않고요. 다만 유의하실 것은 화해계약이 나오는데 화해계약이란 상호 양보를 통하여 분쟁을 종결시키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고요. 원칙적으로 착오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라고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6번 착오와 관련 문제에서 1번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요거는 착오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사결정은 대리에서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2번 전달기간이 잘못 전달했다. 이것도 착오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배한 아저씨가 엉뚱한 집에다가 잘못 배달했다면 상대방에게 도달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의사표 효과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요. 착오 문제가 아니고요. 이에 반해서 표시 기간의 착오는 착오입니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고요. 7번 다른 제도와의 결합해가지고 1번 착오와 사기는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다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2번 착오와 하자담보 책임은 선택적 행사를 하지 못하고요. 하자담보 책임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만 비로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고요. 3번 착오 해제는 해지가 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니까 판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4번 차고와 법률행위 해석 숨은 보람이 무효는 우리가 나중에 계약법 할 때 볼 겁니다. 자 이제 우측에 189페이지 제3절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서 첫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나오죠. 일단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의는 기망 속였어요. 기망을 했더니 착오를 일으키고 그 착오에 기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면요. 이걸 우리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됩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기 위한 요건인데 첫째 반드시 기망이 존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망이 없으면 그것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라 단순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조심할 것은 요 기망이 적극적인 행위여야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침묵으로도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침묵으로도 기망하기 위해서는 조심할 것은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알려줄 의무, 고지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 암소리 안 하고 있는 침묵도 뭐가 될 수 있냐면 기망이 될 수 있어요. 예를 우리 판례 중에 얘가 뭐가 있냐면 아파트를 분양하는데요.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었어요. 그러면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고지할 의무,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켰다면 그것은 기망이고 사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모든 기망이 사기인 것은 아니고요. 기망이 위법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위법은 뭐냐면 비난 가능성이 존재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기망이 있더라도 그것이 비난할 정도가 아니라면 그것은 위법하지 않고 사기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이 상가가 분양받으면 장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판례에 따르면 당연한 것이고 비난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 사기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세 번째, 고의여야 됩니다. 따라서 과실로 기망한 것은 사기가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고려청자를 팔았는데 팔 때 자신도 그것이 진품인 줄 알고 팔았는데 나중에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것은 과실로 기망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고요. 그것이 사기가 되려면은 진품이 아니라 가짜라는 사실을 알면서 고의로 했어야지만 뭐가 되죠? 사기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요 고의는 우리 판례 따르면 2단의 고의여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2단이란 말은 기망을 했고 그 기망으로 인해서 착오가 일어나고요. 그 착오에 기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 따라서 2단계의 고의가 있어야지만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된다는데요. 여기서 인과관계라는 말은 요 세 가지 요건이 뭐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굳이 꼭 객관적일 필요는 없다.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넘어갈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이 사기냐? 사기다. 왜냐하면 주관적으로 표의자 입장에서 넘어갈 정도였다면 그것만으로도 뭐가 되냐면 사기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 이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데요. 강박, 해약을 고지했어요. 그랬더니 그 강박으로 인해서 공포심을 느끼고요. 그 공포심에 기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면 이걸 우리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고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세요. 강박은 원래 말뜻은 해야 악을 고지한다 이런 말인데, 좀더 쉬운 말은 협박,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협박을 했고요. 그 협박을 통해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고요. 그 공포심에 대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 거죠. 요건인데, 첫째, 강박이 존재해야 됩니다. 요 강박의 존재에 대해서도 우리 판례는 꼭 적극적이어야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침묵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강박이 뭘 해야 되냐면 위법해야 돼요. 사기하고 요건이 비슷하죠. 여기서 위위법도 비난할 정도여야 한다. 비난 가능성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뜻인데, 다만 주의하실 것은 요 위법성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둘로 나누고 있다는 거죠. 첫째,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그것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고요. 반대로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더라도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면 위법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죠.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을이 갑으로부터 빌려준 1억 원을 변제받는 것은 명백히 뭐죠? 정당한 이익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을이 갑에게 안 갚으면 때려주겠다, 사례를 위협해가지고 1억을 돌려받았다면 빌려준 돈 1억 원을 받는 것은 정당하지만 뭐가 부당하기 때문에요?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기 때문에 위법한 강박이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다음 밑에 것에서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다라고 할때 나오는 것이 뭐냐면 고소고발입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안 갚을 때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로부터 구제를 받겠다, 보호를 받겠다는 뜻이니까 그 자체는 정당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을이 갑에게 고소하겠다고 해가지고 1억을 돌려받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부정한 이익 플러스 알파에서 돈을 더 뜯어냈다면 이것도 뭐죠? 위법한 강박이 될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고의여야 돼요. 따라서 과실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했더라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고요. 두 번째, 이 고의는 어떤 고의여야 되냐면 이단의 고의여야 돼요. 따라서 강박을 해서 공포심을 일으키겠다는 1단계 고의와 그 공포심에 기해서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뭐가요?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인과관계가 필요한데, 물론 이 인과관계도 굳이 객관적일 필요는 없다,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인 입장에서는 뭐 공포심을 느낄 정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표의자 입장으로 주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강박을 이유로 뭐할수 있죠? 취소할 수 있다는 거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좀한 가지 좀 추가를 좀 해보죠. 요 강박의 개념에 대해서 만약에 강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요,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때는 취소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누구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의사 무능력자와 유사하기 때문에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이 하나 좀 추가하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길을 가는데 누가 몽둥이를 줘, 들고서 3만 원만 줘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3만 원 주면 안 주겠다, 3만 원 안 주면 때리겠다라고 뭐 한 거죠? 강박을 일으킨 거죠. 제가 공포심을 느꼈다 하더라도 저는 몸으로 때울 것인가 아니면 3만을 줄 건가 고민하게 되고요. 근데 맞으면 뒤지게 아플 것 같아서 3만을 줬다면 이것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사람이 몽둥이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시미를 들고 있다면, 칼을 들고 있다면 저는 돈을 줄까 말까 뭐 할 수 없어요? 고민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결정의 자유가 뭐가 되어 있는 거죠? 완전 박탈된 상태인 거죠. 다시 말하면 저는 의사 무능력자 마찬가지로 돈을 줄 거냐 말 거냐 스스로 뭐 할 수 없는 상태이죠. 결정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예 뭐가 되죠?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하나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해요. 뭐 이런 얘기 있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쳤다, 을이 갑에게 강박을 했다면 당연히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문제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왜 을과 매매 계약을 했냐면 병이 갑에게 사기를 치는 바람에 강박을 했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했다. 이랬을 때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왜냐, 만약에 병이 갑에게 사기 강박을 했다는 이유로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를 하게 되면 피해를 보는 사람은 사기친 놈 병이 아니라 엉뚱한 상대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으면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꼭, 아니 우리 민법의 대대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으면 언제 취소할 수 있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왜 병은 지가 사는 것도 아닌데 을과의 매매 계약에 대해서 지가 사기 강박을 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을이 사장이고 병이 직원이어서 피용자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을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어서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단 결론은 만약에 병이 을의 피용자 직원인 경우에는 제3자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어요. 이에 반해서 대리는 제3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만약에 병이 갑에게 사기 강박을 했는데 병이 을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을이 알랐던 몰랐던 상관없이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리에서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도 누구만을 가지고 따지냐면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가 우리가 이제 하자에 의한 의사표시를 풀기 위한 문제의 기본적인 내용이죠. 교재를 잠깐 보시면 189페이지부터 191페이지 중간까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이 나와 있고요. 효과 1. 상대방이 사기를 했다면
취소할 수 있고요. 2번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를 쳤으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고요. 192페이지 오시면 가번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판례 보시면은 핵심 판례에서 첫 번째 판례는 병이 대리인인 경우는 제3자가 아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가 첫 번째 판례고요. 두 번째 판례는 병이 피용자 직원인 경우에는 제3자다. 따라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하지만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고요. 그 다음 우측에 상단에 보시면 이제 193페이지 상단에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는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고 또 나올 수도 있는데요. 자, 이런 문제예요. 이 사람이 지금 신원 보증을 하려고 보증을 썼는데 나중에 연대 보증이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일단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가능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는 있지만 사기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이 판례예요. 원래 착오와 취소는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판례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지만 사기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좀 특색 있는 판례니까 좀 기억해 두시고 판례 취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죠. 어차피 이 사람은 보증 쓸 마음으로 보증을 쓴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 기망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비난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있지만 사기를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죠? 취소할 수 없다는 거 판례 결론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 제3자에 대한 관계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핵심 판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의의 나와 있고 욕구는 제가 설명드렸고요. 우측에 보시면 효과는 사기와 경우와 동일하다 이렇게 써있죠. 그 다음에 적용 범위는 일반적 의사표시의 하자와 똑같죠. 그래서 가족법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고 공법상 행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유의하십시오.